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포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포와 여기는 국민 TV 한국 석유공사 아시죠? 뭐 하는 덴지.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간부에게 1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간 퇴직금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기간에도 매달 650만 원가량의 급여를 타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건이 드러나서 조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은 일단 중단이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러하고 공사들은 99.5%가 공무원 신분이니까 공무원들에게 정해지는 전에 규정되는 원칙이 그대로 거의 준용이 되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의 직무, 범위, 권한 이런 거 다 정지시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여는 계속 지급했습니다. 더 한심한 건 석유공사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말이 됩니까? 성폭력 조사를 해봤더니 성희롱 이게 무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처벌 사유입니다. 처벌. 형사처벌해야 할 사람한테 퇴직금 다 주고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줬어요. 유예하고 있다가 무죄인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일단 직위 해제시켜야 되면 물론이고요. 아시다시피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주역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물론 중앙정부와 청와대에서 세게 푸시업을 하긴 했지만 2조 원 주고 산 유전에서 기름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되팔려고 한 천억 원쯤에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 지금도 나랏돈은 콸콸 세고 있는 거죠. 이런 몇몇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공사 또는 공기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혈압 오르셨을 텐데요. 방만 경영 이런 단어는 너무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대접해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방만 경영입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나랏돈 함부로 쓴 범죄. 그 다음에 직원, 그것도 미성년 직원, 아마 그러니까 사환 학생, 뭐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겠지만 사환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을 아마 직원 뭐 파트타이머로나 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정규적으로는 미성년인데 정식 채용되긴 힘들겠죠. 그 미성년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 이건 범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방만경영이에요. 어쨌거나 상당수 공사들의 도덕적 해이나 갑질 이거는 범죄입니다. 방만경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관피아 그다음에 공사들의 기생하는 하청거래선 모두 다 북어 이렇게 한 꿰로 쭉 꿰서 하듯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굴비 두름 엮듯이 그래서 치도곤을 안겨야 합니다. 치도곤. 일벌백계 이런 말 자주 쓰는데요. 검찰이나 경찰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뭐 한번 기강 잡을 때마다 맨날 쓰죠. 그 말 이런 데다 써야 합니다. 일벌백계 괜히 무슨 엉뚱한 서민 드자비 용으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할 일 자료 제출 받아서 들추어내는 거 좋고요. 거기 신문에 뭐 아무개 의원실에 따르면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 낸 걸로 만족하면은 그 사람도 국회의원 자격 별로 없습니다. 수사를 요청하거나 치도권을 안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것을 개개인은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야무지게 하면 따라옵니다. 그냥 자료 하나 내고 보도자료 내고 아 우리 의원실 거 이번에 몇 건 보도됐어 잘했어 국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하고 그래야 진짜 국정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10월에 또 국감 때 또 이 말씀 드리게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광윤의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